전신 중 얼굴을 먼저 그려요. 피부색 때문에 고민을 하지 말고 고민을 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색들을 혼합해 보는 게 나을 듯. 자, 이런 색들.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원색들. 틴트. 다양한 색들. 이런 것들을 마구 섞어보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려주세요. 외우거나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. 자, 물붓. 자, 흐름은 이렇게 물 많이 해서 붓등 결대로 붓끝 작은 모양들 끌고 내려오면서 모양 만들어주고 결대로 방향도 습관 만들지 말고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보이는 대로 손이 그냥 따라가게 붓 돌려서 또 붓 끝으로 작은 모양 그려주면서 큰 덩어리 잃어버리지 않고 또 붓 돌리고 미간은 무조건 자, 이 안화 상륜기 눈썹뼈 주름이 있어도 주름 모양은 세로 이렇게 자 여기 비근근 미간에 있는 이 근육 위에 생기는 주름은 세로 큰 구조는 이 가로 큰 구조를 더 인식을 해야겠죠. 같이 돌아가는 이 두 건과 얼굴이 하나가 돼야 돼요.
자, 이제 드로잉 붓질로 묘사를 해주세요. 여기 눈, 코, 입 튀어나온 부분부터.